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0명 캡을 씌워서 네, 지난 네. 국회 때 통과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법을 민주당이 개정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법을 사실 이 심상정 의원이나 그때 협의하면서 네. 이 공수처 법안과 이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마 빠터로 했을 거예요. 선거법 개정을. 네.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위성정당도 만들기 어려울 거니까 그러면 다른 진보적 정당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마침 또 제가 밖에 있으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전현희 의원도 밖에 있어요.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나 전현희 전 의원이나 조국도 밖에 있고 그렇죠. 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고요. 현재 상태.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 논란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잖아요. 네. 정당을 만들더라도. 그리고 사실상 우당이 되는 거죠. 같이 개혁 경쟁을 하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침대 축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뭐든지 독점이라는 것은 뭔가 나태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경쟁이 있어야 이게 발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민주당이 아니라도 민주당보다 더 윤석열 검찰 독재와 선명하게 싸우는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나쁠 것 없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시키고 균형하면서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거를 더 선도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비례정당으로 만들어진다면 네.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싸워가지고 국민의힘의 어부지리를 만들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변희재 씨가 네. 뭐 송일신당으로 출마해서 한동훈 잡으러 가겠다 만약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 종로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했다. 그런데 변희재 후보가 신당의 후보로 거기 가서 민주당 후보랑 경합해서 어부지리로 한동훈이 당선된다. 네. 그러면 변희재 대표의 논리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한동훈 잡으러 간다고. 가놓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 당선에 기여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변 대표도 그런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겠지만 또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이 종로에 출마한 정도의 대담한 용기도 없다고 봐요. 어디 대구로 도망가든지 비례한 강남으로 가든지 비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죠. 명분은 뭐 전체 선거운동을 뭐 전국을 다니면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겠죠. 선대위원장 이런 걸 줘서. 네. 그런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례가 어제 이제 용해인 의원도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진보적이고 물론 이준석 신당도 나오겠지만 나와서 이런 소수 정당들이 반윤 연대를 구성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하는 것과 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우려하는 것은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가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은 그 비례로 가는 표수가 훨씬 더 그쪽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표 계산을 했겠죠. 민주당의 선수들이 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다. 아마 그 바꿈이 되니까 표계산 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총연계 신상이 만들어져서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표를 몰아준다 그러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위성정당의 열린시민당이 17석, 열린민주당이 3석 합해가지고 20석을 우리가 비례대표로 얻었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19석을 얻었어요. 네. 우리가 한 석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득표율을 조금 보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8% 정도 높았거든요. 네. 근데 지역구는 한 163석을 얻었어요. 저긴 한 80몇 석 얻었던 거 그랬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 163석을 얻는다. 네. 그리고 한 여기서 20석을 얻는 비례대표 얻는다. 그래서 183석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동형을 만약에 30%를 캡을 씌우게 되면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안 냈어요. 안 냈죠. 열린시민당이 민주당이다 이래가지고. 예. 그러면 17석 30석으로 연동형이 30석 17석이 비례대표로 가게 되면 17석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낼 수가 있겠죠. 네.
만약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안 낸다 그러면 완전히 위성정당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엄청 공격을 받을 겁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은 만약에 지금 총 외부에서 이제 친민주당 성향의 사람들 신당을 만든다. 그럼 민주당은 비례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죠. 그래도. 거의 그럼 표가 또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 뭐 그건 이제 그때 판단을 해볼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17석, 30석, 47석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돌로 막아도 신의 물은 돌 옆으로 틈으로 흘러갑니다. 제도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국민의 요구는 뚫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제도를 가지고 정치 공학적으로 유불리를 계산할 게 아니라 네. 명분을 만들고 하면 저는 되는 거다. 흐름이 뚫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도 있고 또 이제 친민주당 성향의 의원들이 만드는 새로운 신당도 있고 그건 위성정당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니까 전번의 선거처럼 위성정당에 대한 비난도 민주당이 받지 않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립형도 안 가고 그렇게 네.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든다 할지라도 지난번 선거를 봤을 때는 야권의 의석수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다 뭐 그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되겠지만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더 편한 거잖아요 이걸 개정해서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다? 국민과 싸우는 민주당이? 아, 그거 진짜 문제네. 병립형을 받아야 된다? 제가 리펜트로프와 몰로토프의 협정이라는 얘기, 그 1939년 8월 23일 날 리펜트로프 히틀러의 외교부 장관과 몰로토프 스탈린의 외교부 장관이 네.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서 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군비 증강에 소련의 원자재나 광물 이런 것들이 엄청 수출됐어요, 독일로. 네. 독일이 큰 1년 동안 하면서 체코를 먼저 먹고 딱 바로 합의하자마자 폴란드를 찢어 먹은 거잖아요. 폴란드, 라트니, 발트 3국을 소련과 독일이 찢어 먹은 거잖아요. 네. 이 47석을 폴란드 찢어 먹듯이 그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찢어 먹는 게 과연 그 우리 제3자들,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인사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명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